난 당신 웃는 게 진짜 좋아. 당신이 처음 웃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. 아, 이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. 나한테 웃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웃게 해주고 싶다. 주영아, 나랑 결혼해줄래? 두 번째 웃었어요? 세 번째 웃으면 저랑 사귈래요? 재판에서 진 쪽이 술 한 잔 사기로 할까요? 천진 검사님? 이번 재판에서 꼭 이겨주십시오. 부탁입니다.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, 부정과 편법 후 이득을 취한 자가 없는 사회,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. 아니, 검사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변호사 맞습니까? 왜, 제가 변호사 안 같아요? 안 같아요? 저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. 근데 내가 당신한테... 그래,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생각해봤어?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. 근데... 지윤씨. 주영아, 왜 그래? 만약에 말입니다. 예상하는 일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가장 존경하는 분 수사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. 저라면 수사를 할 겁니다. 그게 가장 존경하는 분에 대한 예의니까. 선택은 누구한테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선택을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거죠. 지윤 씨는 어때? 지금 충분히 자유로워?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나? 주영아, 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. 내가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. 지훈아, 네 마음 아는데 너 이거 못 맡아. 위에서 절대 허락 안 해. 내 생각도 그래. 여기서 멈춰도 돼.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나한테 다가와준 사람이야. 웃은 척 안 해요? 너는 웃은 거 맞죠? 지훈아. 근데 검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? 이제 그만하고 자기 인생 살아야 하지 않을까?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야. 주영아, 내가 변호사 안 같아?